기후는 결국 국제 패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후로서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기후가 바꾸는 신국제 질서와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는 주제로 세션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를 역임하신 유연철 UN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신 유명희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님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님, 이세 분께서 발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무대가 세팅이 되고요. 다, 네, 준비가 되셨죠? 먼저 유연철 UN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연철입니다. 우리 사회자분께서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기관은 UN 차원에서 기업의, 요즘 언어로 얘기하자면은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새롭게 좀 일을 하게 됐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그 공유하게 될 이야기는, 저는 이제 세션 1의 주제가 기후가 바꾸는 신국제 질서와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데, 저는 제목을 2050은 탄소 중립과 신국제 질서의 모색으로 해봤습니다. 그 이데일리 측에서 기후가 바꾸는 신국제 질서, 이거 굉장히 커다란 담론입니다.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하는 기후 포럼에 있어서 이러한 신국제 질서를 바꾸는 기후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측면에서 우리 이데일리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후가 바꾸는 신국제 질서인데, 저는 그 기후의 내용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2050이라는 탄소 중립을 각국이 선언했기 때문에 국제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2050 탄소 중립이라고 우리가 선언을 한 이면에는 우리가 파리 협정으로 대변되는 신기후 체제에 대한 그런 지속 가능성한 체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종합적 고찰인데요.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현상이 있고, 그거로 인해서 영향은 어떤가? 또 기후 변화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매우 많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기후 변화 이야기할 때는 매우 좀 겸허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공유할 것은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 맨 마지막 판에는 대응의 국제적인 대응, 거기에 기후 변화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 변화의 국제적인 그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결론부터 드리면,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에 있어서 정부와 또 기업, 민간에 있어서의 커다란 논쟁, 앞으로 또 협상할 것도 많이 있지만 커다란 논쟁은 우리가 마무리를 했고, 그래서 그린 대세론으로 가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추진해 나가는 이해관계자로서는 미래 세대 정부, 기업,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할 사안이다. 오늘 이데일리 회장님께서 기후변화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영웅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우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라고 하면, 지난 30년간 우리 국제사회는 기후협상을 하면서 92년도에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에 교토정서, 2015년에 파리협정을 체결을 했죠. 근데 이 새로 체결된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의 시간적, 공간적 확대 체제로서 지속 가능한 체제다
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보면 2015년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체제를 모색을 했는데 그 새로운 체제의 내용은 뭐냐면 파리 협정이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체제와 구체제의 차이점은 뭐냐면 구체제인 교토정서는 역사적인 과거에 역사적인 책임을 가진 선진국만의 감축 행동을 규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파리 협정은 현재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 책임을 가진 선진 개도국 모두 당사국 모두의 기후 행동을 규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우리 파리 협정의 신기후 체제는 교토 구체제에 비해서 시간적 공간적 확대 체제로서 지속 가능한 체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50년 장기 계획을 세워라 라고 파리 협정에서 우리가 각 당사국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파리 협정은요, 먼저 전 지구적인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산업화 이전에 2도씨 또는 더 나아가서 1.5도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각 국에 저마다 목표를 설정을 하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받은 정부는 2030, 2030년까지 목표는 좀 세울 수 있겠는데 2050년까지 장기 목표를 세워라 라고 요청을 받는데 이거 어떻게 세울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삶의 목표를 2050년 삶의 목표를 세워보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시 UN의 IPCC에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 IPCC가 2050년 탄소 중립, 순배출 제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50 탄소 중립의 선언이 되는 거죠. 이 IPCC는요, 우리 과학적 접근을 하는데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메시지를 본다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대응할 수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적인 발생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해서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대응하니까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IPCC 제공은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EU, 미국 100개 넘는 국가들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부분에 있어서의 커다란 논쟁은 이제 2050 탄소 중립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이제 민간 부분, 기업 차원을 간단히 살펴보면 기업들은 정부하는 정책을 뭐 하다가 뭐 탄소 줄이다가 또 말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난 10년간에 우리 회사들 보니까 투자한 회사의 10년간 자산 가치가 70% 하락이 됐어요. 석탄 회사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는 기후변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자한 회사가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뭐냐?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하니까 기후 리스크를 거론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좀 전에 미래 세대들이 녹색 제품 아니면 안 사겠다, 녹색 기업 아니면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니까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기 시작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기업이 친환경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친환경 선언에 우리 좀 전에 환경운동 연합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시민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게 무슨 친환경적인 것이냐라고 거센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그러면 무엇이 친환경적인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정부 측에 던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답을 한 것이 EU입니다. EU의 우리 녹색금융 분류, 텍서노미가 나오는 건데요. 예를 들면 1톤에 우리가 철강을 생산을 할 때 0.5톤의 이산화탄소 이상을 배출하면 친환경이지 않다. 시멘트 1톤을 생산하는데 약 0.5톤 이하야지 친환경적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업들의 혼란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국제
그러한 가운데 이제 투자자, 연금, 젊은 세대가 이제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업의 여러 가지 대논장도 우리가 마무리가 돼서 이제는 메가 트렌드로서의 그린 서바이벌, 그린 대세론,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거의 핵심은 뭐냐? 탄소의 관리. 탄소의 관리의 내용은 탄소 가격의 내재화. 아까 사회자분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속가능 경영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탄소 가격의 내재화입니다. 뭐냐면 볼보사가 시청에 전기버스 팔려고 했어요. 시청 공무원이 비싸다고 합니다. 아, 우리 못 사겠다.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가격은 전기버스가 일반 버스보다 높지만 1년 동안에 운영을 해보면 유럽에서는 일반 버스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배출권 거래를 통해 가지고 사야 됩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1년 동안 5만 유로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일반 버스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증명해서 팔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각 그 이해관계자별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해서 분명한 시그널을 우리 사회에 기업에 보냈습니다. 여기에 반응이 기업들이 ESG 우리 지속가능 경영을 하겠다, 아리백을 하겠다, 시민사회는 쓰레기 제로, 플라스틱 제로 이러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작년 타임지 4월달에 표지가 Climate is everything입니다. 물론 Climate이 everything은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되는 속에서 우리 국제관계,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도해 나가는 그런 주체들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1위, 2위 미국, 중국입니다. 2015년에 9월 파리협정이 체결하기 전 미중정상회담을 통해서 파리협정의 골격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셨어요. 돌발 변수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파리협정 탈퇴를 했습니다.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방정부는 탈퇴했지만 주정부, 기업, 학계 모두가 We are still in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in 다음에 생략된 것이 뭘까요? We are still in the Paris Agreement. 파리협정에 남아있겠다. 그것은 뭐냐면 비슷한 그 사례가 2000년도에 미국이 교토정서 비준을 안 했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 산업계는 거기에 동조를 했는데 2017년에 연방정부가 파리협정 탈퇴했을 때 미 산업계의 반응은 완전히 바뀌는 거였어요. 우리는 계속 기후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미국이 탈퇴해서 EU, 프랑스 중 EU와 중국의 리더십을 가졌고 미국이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에서 탄소 중립으로 재편되는 국제 질서 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먼저 지금까지의 세계체제, 기후체제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봤는데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그 전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91년 소련이 말말대로 멸망할 때까지는 미국 구소련의 양극체제죠. 그 진영 간의 거래 교류가 없었어요. 91년도에부터 이제 2008년까지를 저는 정해봤습니다. 미국의 절대부위, 미국 아메리칸 프라이머스라고 하죠. 단극체제가 됩니다. 그 이후에 미국과 또 중국의 도전은 G2 시대로 중심의 다극체제다 라고 하는데 2008년을 제가 꼽은 거냐면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이 이제 나오고 신뢰가 붕괴가 됐고 소득의 분배, 부의 불평등이 약화가 됐다는 거죠. 심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중국의 거센 도전이 시작이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후체제를 보면요. 재미나는 것이 91년부터 이제 2008년까지 세계체를 봤는데 92년도에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시행령으로 교토의정서가 채택이 됐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다 기후행동에 불참을 하게 돼요. 미국은
교토정서 비준을 안 하고 중국은 개도국 지위로서 기후행동 의무 감축을 면제가 되는 거죠. 반면에 파리협정 체결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이 기후행동에 모두 참여하게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 1, 2, 6이 모두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가 기후라는 그런 요소가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아직 현행 질서 유지의 동력은 좀 더 약화가 되고 새로운 질서의 그 윤곽은 약간 미정인 상황에서의 기후 요인이 부각이 됐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2001년에 WTO 가입을 했습니다. 그 전에 냉전 시대에는 양 진영 간의 교류하고 거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냉전이 풀리면서 거래를 하게 돼서 거기에 최대의 수혜자가 중국이라는 것이죠. 이 중국이 이제 탄소 중립 대응에 가장 적극적, 최강자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국이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지만 한 2030년 정도면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은 우리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국한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온난화는 선진국의 책임이 있는 거니까 선진국의 책임을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우리 개도국의 대표로서 중국이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이득. 또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탄소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새로 개편되는 세계 질서의 최강국으로 지금 올라서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돌발 사건이 나오죠. 우리 코로나 상황, 우크라이나 상황. 근데 이 상황이 벌어지면 마자마자 한 것이 기후변화에, 기후대응에 기역제도 못 꺼냈어요. 아, 지금 코로나 대응하는데 무슨 기후변화 대응이냐.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코로나와 기후변화의 상관성이 일어나면서 기후대응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처음 왔을 때 아 이게 화석연료 에너지 확보에 막 주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이 나왔다가 아 이제는 빨리 에너지 전환을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앞당겨진 미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EU와 미국은 탄소와 통상을 연계를 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탄소 통상 체제가 올 것이다. 이 관련해서는 제 다음 연사인 우리 유명희 본부장, 전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실 거고요.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최강국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측면을 보면 2012년에 생태문명의 건설이라는 그러한 정책을 제시를 했어요. 제가 그때 환경부에 이제 국장으로 있어가지고 한중일 이제 환경장관 회담을 앞두고 한중일 국장급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 공동선언문을 우리가 작성을 하는데 갑자기 중국 대표가 아, 이 공동선언문에 생태문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 여태까지 생태문명 논의도 안 했는데 뭐냐. 아,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먼저 설명을 해봐라 했더니 환경을 고려한 경제 성장,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집어넣어 줬어요. 그런데 중국은 이 생태 문명 정책을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다층적 복합적으로 이거를 추진을 하면서 근대 산업화 시대에는 후발주도였지만 새로운 탄소가 중요시되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에서는 주도를 잡겠다라고 하는 커다란 그랜드 디자인이 생태 문명 건설 정책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생산 측면에서 온실가스 최대 배출 국가가 아이러니컬하게 우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신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을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태양광 풍력발전 설비 용량이 2005년 대비 각각 3,000배, 200배 올랐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기차 배터리, 뭐 태양광 모듈, 풍력 터빈 관련 기술, 세계 10대 기업 중에 중국이 5개 내지 7개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우리가 전기 배터리, 태양광, 풍력 터빈 다 중국이 6개, 7개, 탑도 있어요. 탑 2개. 놀랄만한
성적입니다. 여기에 2010년에 제가 환경국장 했을 때 보면은 한국하고 중국의 기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10년 뒤에 보니까 중국은 세계적인 저탄소 기술 선도국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 중국도 안 하는데 우리가 해서 가격이 올라가서 경쟁력 떨어지는 거 아니냐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중국은 그때부터 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늦지 않습니다. 미중 간에 이제 온실가스 1위 그건데요. 협력 관계 합니다. 미중 간에 갈등이 많다더라도 기후변화 문제다 하면 협력을 할 겁니다. 큰 틀에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미국도 중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파리 협정, P4G에서도 우리 선언문에 둘이 같이 석탄 화력 발전소 해외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선언에 미국 중국이 같이 왔고 작년에 글라스고에서 했을 때 미중 우리가 기후 환경 그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이러한 협력 과거가 있는 반면에 주목해야 할 것은 경쟁 관계입니다. 경쟁 관계에서 이제 탄소 기술 중국 전기차가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파트입니다. 새로운 질서의 주도를 서막했다. 중국은요 내연기관차 수출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대 산업국가에서는 후발주자였어요. 새로운 질서를 주도해야 되는 주도를 하겠다. 거기에 타겟이 전기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배터리를 만들려면 원자재가 필요하죠. 이 세 개를 중국은 다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거기에 굉장히 비교 우위가 있어서 가격이 싸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놀라운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원 확보입니다. 우리 코발트, 구리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중국이 그 전에 싹쓸이를 많이 했어요. 이 코발트 최대 생산국이 DR 콩고라고 하는 데인데 이 거기에 중국이 싹쓸이 했는데 이 주목할 것은 2022년에 DR 콩고 법원이 중국의 광산 운영권을 박탈을 합니다. 이것은 미중 코발트 경쟁의 새로운 국면이 자원 확보는 중국이 이미 앞섰는데 미국이 뒤늦게 뛰어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미국의 자원 확보 경쟁 돌입을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가 잘 부하가 잘 안 되나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 기후 악당이라는 표현으로 한마디로 했습니다. 기후변화 협상 참여하고 지난 30년간 한 저로서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아, 열심히 했는데 기후 악당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두 번째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죠? 90년에 약 3억 톤에서 16년 이제 7억 톤으로 지속적. 미국은요 별로 증가 안 했어요. 최대 증가는 한국하고 중국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우리가 정책은 또 선도적으로 잘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못했어요. 우리가 정부가 바뀌면서 중요시 할 때도 있는데 또 중요시 안 할 정도. 그렇기 때문에 기후 악당이라는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역 의존도와 탄소 집도가 높아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표가 잘 보실지 모르지만 한국은 90년 대비 우리가 2017년에 130% 이상 증가했어요. 선진국 미국, 일본, 독일은 심지어 줄어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후 악당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인당도 우리가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데 기후기술의 개발 확산이 그 해결책이다. 하나 넘겨주시죠. 제가 기술 수준은 미국과 EU 대비 80% 수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대응 여건은 우리가 기술은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높은 에너지 집약도 교육 의존도 이러한 여러 가지 또 핸디캡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린 뉴딜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같이 갑니다. 향후 10년은 디지털 시대, Decade of Digitalization and Decarbonization,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통해서 저희가 회복 탄력성을 갖춘 저탄소 사회 구축, 이게 우리의 과제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우리가 뭐냐면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속 지키기. 아까 말씀드린 선도적인 정책은 만들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다, 뭐 어디 녹색 성장률제라 했지만 제대로 이행하는 거에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 지키기, 기후 악당의 오명을 제거하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탄소 통상 외교 체제 구축, 자원 외교 체제 구축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근데 자원 외교는요, 조용한 자원 외교를 해야 된다. 우리가 막 한다 그러면 자원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조용한 자원 외교의 전개.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나라만 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개도국도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 개도국 지원, 취약국을 도와가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경제 성장한 거에 대한 빚을 우리 개도국에 또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속 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자. 우리가 기후 대응이다 모든 거에 여러 가지 실천 과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 반기문 총장님 계셨을 때 채택한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첫 번째 지구 생태계의 복원입니다.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빠져나갈 것 없어요. 망라를 했고 이해관계자도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단체, 미래세대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새 정부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심히 저희가 분석하고 검토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이게 이행의 일환으로 기후대응을 적극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현철 사무총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명희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유명희입니다. 앞에서 우리 그 유 대사께서 이 전반적인 그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흐름을 종합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 환경과 기후변화가 통상 규범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열심히 노력을 해왔지만 근 30년간 뭐 26번의 이 당사국 총회를 하고 했었지만 기본적인 이 자발적인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라는 그 한계로 말미암아 사실 아직까지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 환경정책뿐만이 아니라 또 이 탄소 배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무역 정책을 다시 돌아보자. 특히 이 실제 이렇게 탄소 배출이라는 게 무역으로 거래되는 상품들,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은 수입품에 무역으로 거래되는 상품에 탄소 배출이 한 4분의 1은 거기서 다 일어나더라. 그런데 이 무역 정책을 논하지 않고서 환경 정책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그 생각이 이러한 논의들이 제기되면서 무역 정책과 환경 정책을 연계하면서 공격적인 통상 정책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한 것이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 복귀에 서명을 한 거지만 이에 또 못지않게 특징적인 것은 무역대표부 대표인 USTR, 타이 USTR 대표가 청문회에서 처음에 한 말은 나의 최우선 과제는 기후변화이다. 저는 환경부 장관이 하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무역 자유화를 하면은 저절로 환경 보호가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거꾸로 환경이 더 나빠지더고 이 기업들이 더 기준을 낮추는 경쟁을 하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또 WTO가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WTO가 문제의 일부가 되어 가더라.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것을 바꿔서 통상이 무역이 환경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이러한 것을 어떤 환경부 장관이 아니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취임 초기에 미국의 무역정책을 발표하면서 일성으로 터뜨립니다. 물론 이제 EU는 그 전부터도 유럽 그린딜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탄소 국경 조정제도 여러 가지 그 안을 통해서 무역과 환경 조치를 결합하는 그러한 정책안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실 WTO는 그동안에 이 환경 조치가 이 무역 제한적일 경우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조건을 붙이면서 견제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더 이상 외면하고 이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최근에는 무역과 환경을 연계한 이슈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OECD나 IMF, G7 등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모색되고 있어서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후부터는 각 그 이 협의체별로 회의체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들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EU의 제도입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닥친 게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현재 그 집행위 외에도 그 의회안도 있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최종 확정된 그 안은 나와 있지 않아서 집행위 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U가 EU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하면서 보니까 EU 기업들이 비싼 탄소 배출권을 지불을 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EU 내에서 그 기후변화 대응을 해도 이 높아진 비용 때문에 공장들이 다 해외로 가면은 EU 산업 경쟁력 약화에 그 문제가 있고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후변화라는 것은 글로벌 공공재인데 소용이 없더라 싶어서 이러한 탄소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역내외 기업 간 동일한 경쟁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것을 작년 7월에 그 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U의 탄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기에 못 미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그만큼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런데 탄소 기준에 부합하고 그 나라에서 그만한 비용을 치르고 있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깎아주든지 면제해 주겠다. 다 계산해서 이러한 취지의 제도를 2026년부터는 전면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과도기로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업종으로 5개 업종을 제시를 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주력 업종으로 그 삼고 있는 철강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러한 업종을 앞으로 이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를 해나갔다는 게 EU의 생각입니다. 또 한편 여기에 더 나아가서 최근에 올해에는 기업 공급망 실사 법안을 초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본인의 자회사건, 협력사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급망에 걸쳐서 환경, 노동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실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공개를 해라 하는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거 역시 EU 기업뿐만 아니라
EU 기업이든지 EU 기업이 아닌 전 세계 다른 기업이든지 다 적용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초안이 발표돼서 당장 우리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 특징적인 것은 미국입니다. 아까 유 대사께서 발표하신 자료에도 미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이 파리 협정도 탈퇴하고 했다 했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EU와 철강 관세 합의를 하면서 이 철강 관세에 탄소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여기 표현에 나와 있듯이 최초의 탄소 기반 분야별 협정의 형태로 들어온 게 지금까지 EU와 미국이 철강 부분에서 서로 25% 관세 매겼다가 여기에 보복 관세 매겼다가 싸우고 있던 거를 서로 다 일거에 패키지로 타결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글로벌 지속 가능한 철강 알루미늄 협정을 만들자. 그래서 앞으로 탄소 많이 배출하는 그러한 뭐 자기네 표현으로는 정말 더러운 철강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를 하고 그렇지 않은 철강은 자유롭게 교역하게 그래서 그러한 글로벌한 협정을 만들기 위해서 뭐 측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계산하기 위한 기술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자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유사 입장국, like minded 국가들도 여기에 참가케 해서 이게 그냥 둘만의 그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합쳐진 그래서 이 국가들끼리는 일정한 높은 기준을 따라서 자유로운 교역을 하고 그러지 않은 국가에게는 그게 25% 관세가 됐던 어떤 방식의 수입 규제를 부과하는 그러한 체제가 그 도래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이 딜을 발표하면서 미국 백악관의 그 내셔널 이코노믹 카운슬 그 이 경제위원장이 그 한 표현이 아 이 딜이야말로 미국 산업에도 좋고 노동자에게도 좋고 환경에게도 좋고 미 EU 관계 강화에도 좋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좋다는 얘기를 쫙 합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정말 일석이조가 아니라 3조, 4조 일단 미국 철강 산업 일자리 보호에 좋고 그 다음에 철강 산업이 발달한 데가 주로 그 미국의 선거 경합주입니다.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선거표를 확보하는 선거를 감당 예상하는 그 정치적인 이유로도 좋고 물론 이제 환경에 위해서도 앞으로 이렇게 그 지속 가능한 철강 체제 만든다니까 결합을 시켰으니까 환경을 위해서도 좋고 네 번째로는 미 EU 간의 뭐 관계를 강화했지만 또 동시에 중국산 철강의 수입을 줄이겠다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대중관계 측면에서도 미국이 생각하는 목적과도 부합을 하고 뭐 일석한 3조, 4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협정이어서 앞으로 미국이 이런 식으로 통상과 환경을 연계한 조치를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면에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이 그 산업 구조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이때 미국의 많은 그 이론적 배경을 그 이 제시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미국의 탄소 집약도가 1이라고 치면은 전 세계 평균은 1.8이다. 중국은 3.2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경쟁적 우위를 갖고 있는데 탄소 우위를 갖고 있는데 탄소 환경 정책과 기후 변화 정책과 무역 정책을 결합하는 이거야말로 스마트 앤 스트래티직 진짜 스마트하고 전략적인 연계다. 이걸 왜 안 하느냐? 그러면은 무역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러한 논의들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거기에 처음으로 이제 구체화된 정책이 철강 분야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갖고 있는 이 탄소 우위, 미국뿐만이 아니라 EU까지 포함해서 선진국이 갖고 있는 탄소 우위와 그 다음에 또 이 탄소 우위를 통해서 산업 경쟁력과 환경에도 둘 다
좋다는 그 현실과 이거를 감안했을 때 이러한 그 이 협정들이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WTO가 이렇게 외면만 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구나 싶어서 2020년 말에 무역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본격 논의를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71개국이 여기에는 중국도 포함돼서 이 환경 관련 교역으로 따지면 한 80%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이 71개국이 그런 협의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들이 작년 말에는 강요 선언문을 채택해서 무역 관련 환경 조치들에 대해서 예전처럼 무조건 이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치들이 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도입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또 환경 상품과 서비스들이 좀 더 이렇게 촉진하고 이렇게 원활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WTO는 5년 만에 그 강요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장관들이 이제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회의를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열다가 이제 열리는데 여기에 도착해서 이제 그 처음으로 연설한 그 미국 그 무역대표부 대표의 그 연설문에서도 역시 환경이 강조되어서 이때 한 말이 무역이 기후변화에 역시 해결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 아까 이제 WTO가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한 부분이라고 그 취임하면서 처음에 했다 그랬는데 이번에 WTO 강요회에 가서 해결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서 1년이 지나서나 2년이 지나서나 내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IMF에서는 사실 이 WTO 논의도 시간이 70몇 개국 간에 언제 걸릴지 모르고 하니까 G20 국가끼리라도 이 미니멈 카본 프라이싱, 탄소 가격 하한제, 최저가를 도입을 해보자 이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G20로 이제 20개국으로 한정하면은 적어도 160개국 다루는 체제보다는 좀 협상도 수월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슈도 뭐 NDC보다는 덜 복잡하게 딱 탄소 가격 하한제 정해놓고 하니까 좀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좀 파리 협정 목표를 이 NDC 갖고 안 되니까 보완을 좀 해보자 이런 논의가 이제 있었고 이에 또 OECD는 이 가격제를 도입하려 그러면은 어떤 나라들은 뭐 탄소세 내고 어떤 나라들은 탄소 배출권제 하는데 또 어떤 나라든 그게 아닐지라도 다른 제도로라도 비슷하게 효과를 내고 있으니까 이런 유사한 제도들을 다 한번 가격으로 반영을 해서 비교를 해보자 그러한 제안을 또 최근에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이 이루어지면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전체 국가끼리 못하더라도 몇몇 국가끼리라도 공통으로 이러한 탄소 가격제나 탄소세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를 이행을 하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거에 기초가 되는 작업들을 지금 이제 OECD는 착수를 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그 기후 클럽 아이디어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노드하우스가 제안한 방법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30년에 걸쳐 갖고 26번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안 됐지 않느냐? 자발적인 감축으로는 무임승차하는 프리라이더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자. 즉 멤버한테는 확실하게 의무를 부과하고 저희가 뭐든지 클럽의 멤버가 되면 회원비를 내지 않습니까? 회원비를 내라. 멤버십 그 비를 내라. 그게 이제 바로 뭐 탄소세입니다. 그 탄소세가 됐든지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됐든지 확실히 탄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그런 비회원권에 대한 배타적인 그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 뭔가 멤버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되니까 멤버들끼리는 자유롭게 교역하고 비멤버에 대해서는 비회원에 대해서는 10% 뭐 몇 프로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해서 그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이러한 체제를 만들자는 게 로드하우스의 기후클럽 아이디어인데 이게 계속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실질적으로 이 목표를 도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아이디어를 또 최근에 또 많이 얘기를 했던 그 이 사람이 이 현재 지금 독일의 그 총리인 숄츠 총리입니다. 작년도에 그 재무장관 시절부터 했고 지금 총리가 되고 나서 G7 의장국이 되고 나서 의제 첫 번째가 그 이 의제 첫 번째로 환경을 내세우면서 여기에 이 탄소 클럽 아이디어를 제시를 합니다. 물론 이제 숄츠 총리가 그 제시한 탄소 클럽 아이디어는 아주 배타적인 기후 클럽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뭐 G7보다 좀 더 확대해서 G20라든지 또 이 모든 국가에게 좀 개방하고 협력적인 플랫폼을 만들자는 건데 어쨌든 이 참가하는 국가들끼리 이 탄소 가격제라는 걸 하고 밖에 국가들에 대해서 어떤 탄소 누출 방지 조정을 위한 공동의 조치를 하고 이러한 아이디어에 기반하는 그러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제 논의가 선진국들의 어찌 보면은 일방적이지만 자국의 산업 경쟁력과 환경 정책 하에서 절묘하게 조합한 스마트하고 전략적인 연계 정책으로 이 공격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여기에 이 클럽 아이디어가 거의 G20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저는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규제보다는 새로운 산업과 기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진국들의 정책이라는 것도 제조업이 줄어들고 서비스업으로 이 산업이 전환하고 있는 본인들의 현실에서 10%대입니다. EU와 미국의 제조업은 우리는 28% 거의 30%에 가깝습니다. 자기네의 그 제조업의 현실과 그 다음에 이미 굉장히 탄소 집약도 면에서 효율적인 전환을 이뤘습니다. 그 하에서 산업 경쟁력에도 산업 제조업이나 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 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한 공격적인 통상 정책을 그 이 선진국들이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짜는 그러한 그 이 환경 정책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기후 변화는 정말 대세이고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적응을 해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빨리 이 기회를 타고 올라타야 되지만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민관이 정말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이 과정에서 어떠한 규제보다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러한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의 그런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환경 정책이면서 동시에 이 산업 경쟁력과도 다 연계된 그러한 정책의 성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우리가 그 하는 과정에서도 앞으로도 민간이 그렇게 그 이 합의를 통해서 이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그 정책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제조 강점을 살리면서도 그 이게 산업과 성장 모델을 새롭게 전환해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 관련 이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무역 조치가 나올 텐데 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고든 지름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는 자원민족주의 무슨 그 이코노믹 내셔널리즘 경제민족주의 이 온갖 그 이 진흙탕길을 수렁을 지나서 이제 울퉁불퉁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환경을 위한 그 조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보호무역 조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가려내서 정말 이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차별적 조치나 우리가 이미 탄소 배출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추가적인 어떤 행정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 긴밀하게 그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일방적인 무역 장벽이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미국의 철강 정책을 말씀을 드리면서 했듯이 이게 1석 2조가 아니라 3조, 4조. 이게 기후도 아니고 통상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고 여기에 어떤 지정학적인 그 질서나 패권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접근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네의 산업도 제조 부흥도 이 탄소 우위를 통해서 제조 부흥도 꾀하면서 제조업 경쟁력도 제고를 시키면서 환경도 당연히 보호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응을 하면서 정치적인 목적도 달성하면서 예를 들어 뭐 중국이나 어떤 다른 국가들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그런 지정학적인 전략도 달성을 하면서 이러한 여러 개들이 뒤섞여서 이를 중심으로 질서를 재편하고 새로운 규범을 만들려는 그러한 흐름들이 지금 막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할 때 이게 기후변화 자체는 협력을 하겠지만 기후변화로 벌어지는 국제통상의 질서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예전에 그 있었던 다자주의가 아니라 블록화가 전개될 때 기후를 요인으로 해서 기후가 들어오는 그 여러 가지 고려 요인 하에서 재편이 되는 그 블록화가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거를 다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을 그 짜나가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당장 예를 들어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는 게 IPEF가 있으면은 거기에 탈탄소화 필러가 있습니다. IPEF의 네 가지 필러 중에 탈탄소화 필러가 있으면은 아태 지역에서부터 예를 들어 청정 에너지의 이 공급망의 전주기적인 공급망의 확보라든지 여기서의 어떤 국제 표준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그 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서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미리 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기업과 산업과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보호무역주의에 무조건 대응하는 방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표준을 미리 반영을 시키는 그러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명희 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세 번째 연사분 바로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님이십니다.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남기태입니다. 오늘 좋은 연사분들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저희도 배우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정말 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열망이 우리나라가 이 어떤 탄소 중립 사회를 리딩할 수 있는 선진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또 여기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1등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또 학자로서 또 여러 유명한 학자분들 만나고 또 노벨상 수상자들 만나는데 우리를 부러워해요. 우리가 제조업의 강국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강국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그렇게 굉장히 좋은 플랫폼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 과거 저희의 100년의 가장 유명한 어떤 방정식이 아인슈타인이 만든 E=mc²죠. 그 질량의 변화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방정식이 과거의 100년을 저희를 지배했다면 제가 제시하는 건 앞으로는 좀 새로운 의미에서의 에너지 컨셉이 만들어질 거고 결국에는 카본 사이클을 어떻게 새롭게 만드느냐가 우리 제조업의 국가 경쟁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버전의 새로운 과학적인 방정식을 저희가 만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약 7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고요.
이걸 환산해 보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12톤씩 배출을 합니다. 한 사람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는 4등 국가예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1등, 19톤, 그다음에 미국 16톤, 그리고 캐나다가 있고 우리나라가 12톤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여러분들 1톤을 제가 이산화탄소 가스를 드린다고 하면 이와 같이 10미터짜리의 풍선을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거의 12배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내뿜는 양이 될 거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과연 진짜 배출 안 할 수 있을까, 처리 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압축을 시켜서 리퀴드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거의 양은 여러분들 10톤 트럭에 그걸 이제 액체로 만들었을 때 한 절반 정도를 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느 하나의 회사가 하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약 한 100g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10km의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다면 1kg의 어떤 CO2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호흡을 하면요, 지금 8g의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1시간 동안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약 45%의 총 배출 이산화탄소는 여러분들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특히 전기 에너지죠, 그와 관련된 것에 나오고요. 28%는 여러분들의 어떤 트랜스포테이션과 관련된 곳에서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매니팩처를 많이 하는 나라였고 그만큼 열심히 살았던 나라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거 자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만큼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을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클라우딩 서비스를 하는데 그걸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굉장히 싼 전기를 가지고 있죠. 그럼 과연 질문이 이런 불편함을 뭐 전기값이 오르고 또는 철강 생산을 다른 걸로 바꿨을 때 철강의 생산량도 다른 방법을 바꾸고 급값도 오르고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또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30년까지 우리 이산화탄소의 감축 목표는 예상치에 비해 40%를 줄이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0%의 NDC가 저희의 목표고요. 지금 2023년이니까 2022년이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약 4%씩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과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저희가 18%를 정했었는데 더 높은 목표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이 안에서의 섹터별로 구체적으로 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파트들을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 또 산업계에서 또 얼마를 줄여야 되는지, 또 건물 등등등 이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전반적인 에너지 변환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 보면 이게 이제 과연 현실적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과학기술적인 혁신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 여러 부처들 간의 정책들이 과연 공유되느냐, 이와 관련된 어떤 총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우리 새 정부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드려야지만 이 40%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과학자로서 이 과학기술의 역량을 여기에 이제 집중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이슈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가 40%를 줄이는 목표라면 2050년까지는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7억 톤을 배출하는데 이 정도의 한 5억 톤 조출을 줄이는 거고요. 그 나머지 이제 탄소 네거티브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카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뭐 해외 감축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고요. 보시면 이게 여러분 2050년까지 이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즉 전기 에너지 생산과 관련돼서는 거의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 섹터에서도 지금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줄이려고 하는 거고요. 가능할까요? 2050년에 여러분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가요? 뭐 50대, 60대이실 것 같은데 또는 뭐 70대, 저는 이제 70대가 되는데 가능할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같이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부 안들이 있습니다. 화력 발전을 아예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또 일부 잔존하는 경우, 그리고 잔존할 때 LNG로 대체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소를 생산의 그 비율들을 얼마나 하는 경우 등등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이해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의 정부가 지금 전략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것은 결국 이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사회에서 전기 에너지 기반으로 에너지 사회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유로 요즘 전기 자동차가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도 여러분들 봐줄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냐면 약 14,000 테라와트 아워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전기 에너지를 모두 태양 전지로 다 얻는다. 아주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적인 방법론인데라고 하면요. 국토의 12%를 태양 전지로 여러분들 깔아야 돼요. 현실성이 좀 없죠. 그리고 그 전기 14,000 테라와트라고 하는 아워라고 하는 전기 에너지를 원자력으로 다 바꾼다. 다 대체한다라고 하면 원자력을 지금에 있는 곳에 8배를 더 깔아 줘야 돼요. 이것도 현실성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얻어야 될까요? 기존의 이제 화력 발전에서 나오는 것을 스탑을 시킨다, 또는 뭐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과연 국가적인 전략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이만은 전기를 어떻게 얻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모두 다 클린한 전기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발생된 CO2를 전환하거나 캡처링하는 것들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또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의 많은 부분들을 이제 수소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수소 연료치 전지가 뭐 활성화되려고 하고 있고, 오늘 아까 반기문 그 총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철강 업계에서는 이제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소는 또 과연 어떻게 올 거냐에 대해서도 같이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냥 오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국가 2050년 전략에 따르면 수소를 해외에서 약 2,000만 톤 정도를 수입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는 수전해를 기반으로 수소를 한 200만 톤 생산하는 것이 저희 탄소 중립 어떤 계획 아닙니다.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라는 방법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추구하는 방법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철강 회사들이 이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렵냐면 오전에 안철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조의 또 시설비가 들어가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냐라고 하면, 자, 과거 우리 3000년 동안요, 우리가 철강을 만들었던 방법은 아연옥사이드에서 카본을 태워서 일산화탄소를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수십 년간에 해야 될 일들은 3000년 동안 인류가 편안하게 썼던 철강의 환원 방법을, 철강 제조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만들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철강값이 많게는 두 배까지 오를 거라고 예측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준비가 우리가 과연 되어 있느냐, 또 이런 고민들이 되는 거예요. 이 수소는 어떻게 와야 될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지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철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15%거든요. 그러니까 2050년까지 정말 많은 부분은 이 부분으로 대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수소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또 연구들도 진행이 됐고 산업화가 많이 돼서요. 지금 리포트에 따르면 수소가 약 3억 톤 정도의 수요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의 공급 이제 사람들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보면 약 한 2억 5천 톤이에요. 그 정도의 갭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공급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깨끗한 수소를 만들어줘야 되죠. 만약 수소를 만드는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신재생 에너지랑 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태양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앞으로 깨끗한 수소를 공급처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다음에 호주 같은 데서가 또 어마어마하게 이쪽 관련된 산업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와야 되냐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계획에 따르면 암모니아를 만들어 놓고 암모니아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수소를 다시 어떤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 양자체가 얼마나 많냐면 우리나라의 그 현재 원유 수입량이 1억 3천만 톤 정도가 되고요. 그 정도만큼의 양을 우리가 암모니아를 수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레이 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수소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법으로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블루 수소라고 하는 거는 저렇게 나온 수소 CO2를 잡아가지고 어디다 저장해놓는 이런 방법이고요. 그린 수소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물을 기반으로 해서 깨끗한 수소를 만드는 이런 방법을 말을 합니다. 물을 기반으로 이제 수소를 만든 것이 깨끗하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2050년에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해서 수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슈도 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계속 어려운 얘기를 드리지만요. 이게 지금 1kg의 수소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 에너지 비용이 약 한 40kWh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kWh당 우리 그 값이 한 110원 뭐 120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약 전기값이 한 지금 한 4,000원 정도가 들어야지만 1kg의 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앞에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는 한 1,500원이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싸게 만드는 거에 비해서 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했을 때는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 이렇게 싸게 전기를 또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촉매가 필요한데 이 좋은 촉매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이리듐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리듐이라고 하는 물질을 기반으로 지금 전극을 아까 수소를 전기 분해할 때 전극을 사용하는데 이 가격이 제곱미터당 4,000달러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너무너무 비싸요. 이리듐 가격은 플라티늄보다도 비싸요. 작년에 가격이 또 한 두 배 정도 올랐어요. 그 이유가 전 지구에 이리듐이 있는 양이 400톤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리듐 작년만 하더라도 7톤을 이리듐을 우리 전 지구가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이 어떤 수전을 기반으로 수소를 만들려고 하면 또 이리듐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리듐이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굉장히 담대한 도전이고 반드시 가야 되지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 어느 한 파트만을 생각해서 수전화를 했을 때는 또 이와 같은 이리듐 광물이라는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거에 또 친환경성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전략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탄소 배출이 아예 없는 기술로가 충분히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단순한 논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기 에너지가 1400테라와트가 들어가는 것을 원자력이나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 다 대체하거나 했을 때는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필연적으로 배출돼서 나오는 그런 이산화탄소를 저희가 활용하는 기술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성분이 카본이죠. CO2죠. 카본의 총량은 전 지구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산화탄소의 그 카본 사이클이 깨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순환이 됐었는데 인류가 너무 그거를 많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그 사이클이 깨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카본을 아예 배출 안 할 수도 있지만 카본의 새로운 사이클들을 계속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의 사이클로 만들어지지가 않지 않아요. 각 섹터별로 그 카본 자체를 어떻게 유틸라이제이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술들을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제철도 그렇고요. 석유화학도 그렇고 시멘트 사업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는 카본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잡아요. 잡는 방법은 이런 어떤 환풍기를 팬을 돌려놓고요. 그 안에다가 이런 케미칼 아민이라든지 또는 칼슘 옥사이드를 집어넣게 되면 칼슘 카보네이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잡은 이산화탄소를 저장만 하면 될까요? 또 그것도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자, 이산화탄소를 아까 제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매년 7억 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를 만일 지하 공간에다가 저장을 한다고 하면 현재까지 확보된 공간이 7억 톤에서 한 11억 톤 정도의 저장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모자르죠. 1년만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된 거를 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저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CCUS라고 하죠. 카본을 캡처링하고 유틸라이제이션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기반으로 여러 어떤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 또는 이산화탄소로 어떤 탄산 계열의 화합물을 만드는 기술, 또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광물을 만드는 기술들, 또 유기산을 만드는 기술들. 또 요거 하나하나가 수요처들이 또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하나의 새로운 사이클들을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CCU를 생각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우리가 배출하는 총 배출량의 스케일과에 맞출 수 있느냐를 저희가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이로부터 기업들이 프로핏을 만들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져야지만 자연스럽게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분야를 저희가 우리나라가 리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CCU 기술들이 나왔는데 이것이 단순히 여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주기적인 탄소 배출 어떤 상황들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어떤 고민들이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 2030년까지 달성할 그런 탄소 관련된 기술들, 섹터별로 그다음에 CCUS 기술들, 그다음 50년까지 달성하는 것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고 학계, 그다음 산업계, 정부가 정말 발벗고 나서서 좀 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쪽에서의 주역들이 저희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약간의 좀 어려운 구체적인 예시를 말씀드리면 CO2로부터 이제 수소를 저희가 집어넣게 되면 이와 같은 메탄올이라든지 하이드로카본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것이 1925년에 독일 과학자들이 만들어진 의해서 개발된 피셔트루프라는 공정입니다. 이미 저희가 100년 전에 이런 공정들을 개발을 했고 지금도 이런 공정들이 많이 디벨롭이 되는데, 저는 이 피셔트루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과학적인 브렉스루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아는 이 주변에서도 이 과학자들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라고 저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고민하는 연구 결과들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까 피셔트루프 공정들은 CO2를 기반으로 수소랑 결합을 해서 하이드로카본을 만드는데, 또 이산화탄소를 저희가 물에다 불어넣고 전극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 실험실 이제 어떤 내부 사진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이 앞에 보이시는 이거 자체가 조그만 장비예요. 저희가 다루고 있는 7옥톤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작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렇게 작은 기술 자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얘기가 많이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작은 미물이 얼마나 우리를 2, 3년 동안 힘들게 했어요. 그때 과학적인 브렉스루는 또 그거랑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좋은 기술이 나오면요, 그것이 비록 지금처럼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세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정말 과학 기술적으로 같이 협력을 한다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들이 저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슬라이드만 저희가 좀 보내드리면, 그래서 이런 아까 반응기를 기반으로 이산화탄소로부터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아미노산도 저희가 만들 수가 있고요. 또는 이산화탄소를 기반으로 다이메틸카보네이트라고 하는 화학연료의 키가 되는 물질들도 저희가 만들어서 또 작년에 또 보고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이런 구조물 형태들도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이런 아티스트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 보시는 이런 돌멩이와 같은 이 구조물에다가 그러니까 미터 3승당 84kg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 거를 이제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이것을 이제 확장하게 되면 롯데타워를 많이 빌딩 벽돌 가지고 다 짓는다 그러면 한 18,000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도 저희가 만들 수 있고, 그 아티스트와 협업을 통해서 저런 꽃병들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우리나라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새로운 이산화탄소를
전환하는 기술들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는 전주기적인 어떤 전략들이 국가적인 차원, 또 연구소적인 차원, 그다음에 여기 계신 이런 국민들 차원에서도 같이 고려돼서 나아갔을 때 우리나라가 이 이산화탄소 분야를 앞으로 100년을 이끌 그런 새로운 선진국의 나라로 대열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